하시죠. 오늘 이 버블이 진짜 나만 보고 셋이 이해하세요. 나 가까운 미국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봤고요.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우리가 지금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그 사진을 활용해서 스토리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사진 잘 찍으시네. Actually, I'm a photographer. I'm a photographer. Ah, history. Meet some people, meet somewhere. 마운틴. 20장 보내주세요. 네네. 이렇게 하면 그냥 사진만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사진 보는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해요.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 우리 목회자님들 영상 세미나, 영상 편집 1일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이 사진 가져와야지, 저 사진 가져와야지, 자막은 뭘 써야 되지?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더 많이 가요. 원래 하루만에 몇 시간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일단은 하는 데까지 영상 딱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굉장히 진지하세요, 다들 표정이. 이걸 요리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십니까? 사진은 재료입니다. 음식 재료. 저런 거 같은데? 저 화학이 어떻게 스토리보드는 레시피예요. 스토리보드 같은데 화학이 메뉴.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산 재료들을 냉장고 안에 다 넣어놓을 겁니다. 어떤 것들이요? 만들었는데요. 대충만 좀 시간 없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짧은 시간에 세미나를 진행했는데요. 그래도 을지바트 목사님이 영상을 완성해서 정말 뿌듯하네요. 앞으로 이제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영상들은 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성도들한테도 알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교인들한테도 알리고 목사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고교 안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에 어떻게 다니면 좋냐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가 얘를 페이스북을 어떻게 봤나 봐요. 목사님이 그거를 주의 설교를 한 거를 1분짜리로 올린 거예요? 편집해서? 그쵸, 저 잘렸어. 와, 그럼 그래서 내일 오겠대요? 목사님 만나러? 예. 네. 목사님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전도에 열이 붙이겠네. 아이고, 저는 뭐 제가 뭘 했나요? 아이고, 목사님, 목사님은 제가 심화과정을 필수로 가르쳐드리고 가야겠다. 네. 목사님 근데 너무 뿌듯하네요. 저 진짜 솔직히 어제 너무 그 짧게 막 후다다닥 가르쳐드려가지고 이게 뭐 교육이 됐을라나 이런 생각 했었는데 아무튼 여기 어제 배운 걸로 해가지고 네. 이제 설교를 편집해서 올리니까 이제 한 명 전도돼서 내일 온다니까. 와,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. 아유, 너무 감사하네요, 목사님. 제가 다 감사하네요, 진짜. 그래요, 목사님. 고맙다고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목사님 오시면 보여드리려고. 이게 첫 번째 작품 만들었어요. 뭐냐면. 근데 이제 그 글씨 움직이는 이런 거 좀 더 인터뷰 현장으로, 부활의 현장을 인터뷰하는 거. 예수님이요? 응. 여자애가 해가지고 성경 공부 먼저 하고 네, 성경 공부하고 이 누가 나오는지 누가 뭘 했는지 애들도 봤어요? 이거 어떻게 나왔는지? 예? 애들도 이거 봤어요? 영상 어떻게 나왔는지? 아, 자기네들 아직 다 봤어요? 애들은 다 봤어요. 아, 봤어요? 안 본대. 안 본대? 출연한 애들이 안 본대.